안녕하세요. 수호신입니다. 2022년 이민년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2년도 원숭이띠는 신중함과 양보를 했을 때더큰 행운을 가져오게 됩니다. 십이지신 동물 중에서는 원숭이는 하루의 일에 대한 결과를 준비하는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 1년 중 70가일이 있기 시작하는 양력 8월, 음력 7월에 해당하는 시기이므로 하루 일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주와 결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호랑이가 새로운 봄을 여는 역할을 한다면 원숭이는 가을 곡식과 가위를 따고 거둬들이는 수확과 결실을 상징합니다. 원숭이띠의 경우 쥐띠, 용띠와 함께 올해부터 삼재라고 하여 부정적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삼재에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원숭이띠가 호랑이 해를 만나면 상충살이라고 하여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난다는 속설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여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기운의 변화로 인해 급격한 환경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고 작은 구설이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에 말이나 행동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매사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하고 눈앞의 욕심보다는 한발 양보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며 더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노력해 오신 원숭이띠 여러분, 2022년은 틀림없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들이 큰 행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분 안에 꽉 차게 자란 나무의 형상으로 당장은 갑갑해 보이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큰일을 성취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행운이 다가오면서도 함정도 같이 있을 수 있으니 마음이 급해도 매사 신중하게 한발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작은 이익은 양보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전념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32년생 원숭이띠는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냉정하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44년생 원숭이띠는 이미 지나간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바랍니다. 56년생 원숭이띠는 절제와 양보가 필요하고 아울러 신중함도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68년생 원숭이띠는 무엇이든 배우면 좋고 변화를 두려워하면 좋지 않습니다. 80년생 원숭이띠는 작은 어려움은 전화 위복의 기회라는 자세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92년생과 04년생 원숭이띠는 주어진 상황에 불만을 갖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이민년 원숭이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